모두가 이제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. 네. 실제로 그래요.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,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에너지, 이걸 가진 사람이 백마를 타고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구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오.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뭘 불러드릴까? 광야에서. 광야에서. 응. 내가 그런 줄 알아. 광야에서. 그 저기 양승권이가 좋아하는 거야? 광야에서. 아니 제가 그. 뭐 또 노래. 우리 민족의 이제 전통의 소리법을 제가 좀 예전에 좀 배웠었어요. 오. 그게 뭐 고조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창법인데.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한 6개월 정도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받았던 소리가 다르다. 예, 이제 그게 이제 영가무도, 영가무도라고 하거든요. 영자는 예, 을풀 영자, 가, 가는 노래할 가, 무자는 예, 무용할 무, 예, 그다음 도자는 뛸 도. 그러니까 뛰면서 무용을 하면서 을퍼대면서 노래하는. 예. 우리 민족의 이제 전통 이제 창법인데 이제 그때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청산별곡. 오, 좋아요. 예. 이거는 이제 노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. 이제 창법을 이제 개발하는 발성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그럼 우리도 따라해요? 아니요.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. 청산 별 곡 맑은 정계 높은 기사 몸과 마음에 넘친다 사로리라다 사로리라다 청산에 청산에 사로리랐다 얄리 얄리 얄라항성 얄라리 얄라 발성이 다른 거 같아요. 말이 하니까 딱 터지진 않네. 아니에요. 뭐
그러면 답 우리 회장님이 답가. 예. 답가 회장님이 답가 한번. 디지나를 내가 오늘 아이 창법이 사실은 이 단전에 있을 때까지 이제 통으로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달라. 우리는 따라할 수 있는 게 없어. 네. 아 지금 잠깐 하는 거 없어. 또 숨을 트고 싶어. 같이 해봐. 따라할 수. 술김에 술을 먹지도 않아요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이게 많이 맞물려 있고 이게 이제 또 오행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연간무도의 창법은 첫 번째는 이제 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. 이 소리가 소리를 발성을 한번 해보세요. 이 소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 비장이 좋은 거예요. 비장이 좋으면 소리가 잘 나요. 다시 하모니가 되니까 같이 해보자. 같이. 같이 해보자. 같이 해보자. 잘 되는 좋아. 자, 비장을 좋게 하고 비장에서 나오는 소리인 음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될까요? 다 같이 하니까 마시고 자 단전에 손을 이렇게 가볍게 대보세요. 네. 단전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자 숨 들이마시고 악기 같아. 악기. 아, 오. 자, 이 소리를 내면 몸 전체에 이게 진동을 해요. 네, 네. 예, 그 진동하는 소리를 내셔야 돼요. 예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. 아라고 하는 소리는 이 폐에서 나는 소리거든요. 아. 자, 입을 크게 벌리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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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. 비행기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자 손을 이렇게 왼손은 단전에다 놓으시고 오른손은 이제 소리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아~ 고도 3000고도 올라가고 아리랑 해봐. 아리랑. 아자는 아리 끝났다. 아자는 이제 폐를 활성화시키고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야 소리를 아 소리를 내는 게 딱 이게 터져 나오는 소리잖아요. 폐라고 하는 것은 딱 터져 나오는 소리거든. 이제 내가 폐가 안 좋다. 폐를 좀 발달 시켜야 되겠다. 그럼 이제 아 소리를 지금처럼 요걸 만들어서 지르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어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? 오장 그중에서 오장에서 배 심장 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들어가는 소리잖아. 위 위 위에서 빨아들이는 거 위 빨아들이는 장기 대장 간 간 예 네. 네. 그래서 어는 간에서 나는 소리예요. 그래서 어 소리가 잘 나면 간이 좋다. 네. 근데 소리가 잘 안 나. 그러면 간이 망가진 거야. 그러면 간이 안 좋으면 소리를 많이 내는 거죠. 그러면 어도 아까처럼 하면 이게 간이 진동을 하는 거죠. 이게. 자, 아,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심장,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. 심장. 심장은 이 옆으로 일자로 쫙 만들면서 치아가 보이게 이 하면서 이게 어디서 진동이 되나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면 실제로 심장에서 진동이 돼요. 이 그럼
내가 이제 심장 열이 많이 차 있고 뭐 혈압 있고 화병이 있어. 심장에서 열이 많이 올라온다. 그럼 이 소리를 많이 지르라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 무슨 소리? 우. 와, 역시 대단해요. 우. 우. 우가 있어. 예. 우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? 우. 자, 우 하면 어때요? 가라앉죠, 소리가. 예. 우. 이 신장. 예. 소리가 이게 가라앉죠, 이게. 예. 그럴 때 우 소리를 내면 이 신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우. 한번 해보세요. 우는 약간 이렇게 모아가지고, 우. 진작 소독했어. 자, 이게 이제 발성 연습을 하면서 이 연가무도에서 하는 발성법들이 있어요. 뭐 7가지 소리를 내는 방법, 5가지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 잘하면 스피치가 저절로 되는 거야, 이게. 근데 이런 소리 개발 안 하고 맨날 나와서 그거 연습을 하는 거 있잖아요. 예. 왜 여기가 터지지 않았는데. 예. 여기가 터지지 않고 여기가 터지지 않고 여기 열리지 않았는데 이게 말을 한들 이게 말이 쑥 들어오지 않잖아 이게. 예, 예. 그래서 발성법과 이 스피치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. 인간의 감정은 이 소리에서 나온다. 예. 그래서 소리를 단전에서부터 끌어내야 된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이걸 하게 되면 노래도 저절로 돼요. 이게 대화가 사실 말이고 대화가 잘 되면 노래도 저절로 되는 거고 노래가 잘 되면 스피치도 저절로 되는 거고 스피치가 잘 되면 응변도 잘 되는 거고, 예. 이게 하나하나 연결돼서 되는 거다. 그렇게 해서 스피치가 잘 되면 또 몸도 건강해진다. 이게 이제 소리학이에요, 이게. 예. 선생님 소리 다 잘 나요? 난 이가 잘 안 나. 다 잘 나는데. 이게 심장이 약해, 지금. 네, 심장을. 심장이 약해? 나 오늘 해보면서. 아, 그걸 느껴? 선생님 오장 입고 다 좋아요? 다 좋은 편이에요. 간대기도 좋아요? 선생님 소리 계속 나. 자,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소리를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일곱 가지 소리 내는 방 창법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아까 했던 청산별곡 하! 청산 별 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자재로 바이블레이션도 넣고 음향 고정 이걸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면 내 감정도 순화가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예. 소리를 질러야 결국 화기가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. 예. 현대인들은 소리를 못 질러서 소리를 못 질러서 병이 생긴다. 예. 맞아, 우리 선생님도 우리 소리도 이 소리 잘 나세요? 이 안 나는 거 자, 시작. 이 자는 이렇게 이제 이 항상 이 단전 이 소리 연습할 때는 왼손을 단전에다 대고 단전의 이 감각을 느끼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네. 자, 우리 선생님의 심정으로 해서 시작. 이 뭐세요? 심장이 과부하 많이 걸려 있어. 예. 심장이. 아, 근데 왜 얼굴이 뜨겁죠? 자, 그렇게 이 소리 연습을 하게 되면 신앙송도 잘 될 거고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노래 오장 육부도 좋아지겠네. 노래 잘 되고 스트레스 풀리고 또 단전을 쓰면 이제 발성법이 되는 거죠. 이게 영가. 영가 무도. 무도 영가 무도. 진짜는 이제 흥이 나면 막 이게 막 뛰면서 소리를 질러. 뛰면서요? 많이 그러지 흥 나면 막 뛰잖아요. 네. 사람들이. 자, 이상으로 그 영감무도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즉각적인 특강인데 이렇게 잘해. 이 친구가 이 정도는 다 되는 거지. 이 정도의 친구들하고 막걸리를 마셔야 되는 거야. 음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데요. 아, 근데 정말 오정이 오빠 개운한 것 같아. 이 정영준 약사님이
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. 아마 무궁무진할 걸요. 예. 그런 의미에서 간땡이를 위해서. 네네, 간땡이를 위해서 막걸리 한 잔. 막걸리.